꽃배기, 정말 맛있는 꽃배기 찾아왔어요. 짜장이 찾아왔어요. 자, 싸장면 먹방. 너무나 좋아하나? 싸장면 먹방. 맛있게 먹겠어. 팔을 걷겠어. 싸장 면나? 곰만두 나. 좋았어. 곰만 두 나. 사사 저저퍼사기본으로 싹 비벼주고 물짜장이네. 야, 양 많다. 응? 오, 야, 이거. 오, 양 봐라, 이거. 어쨌든 아프리카 파트너 BJ는 중요하지. 유튜브도 점점 커지고 이제 조만간 저희 유튜브는 이제 한 5만 넘겠더라고. 예. 더디지만 예, 천천히 뒷걸음진 친 적은 없으니까 만들어 가봐야죠. 아유, 어깨 결린다. 옷에 티면 안 되는데. 먹어볼까요? 썸네일 효과. 그치, 썸네일이 중요하죠. 튀면 안 되는데. 24시간이야, 24시간. 24시간. 아유, 맛있다. 유럽 같은 데 가서도 짜장면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우리나라 배달 문화는 참 쩔어. 24시간.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도 없을 것 같은데. 짜장면은 그러고 보면 외국에 전파되어 있는 음식 문화 중에 한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한중일 중에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우리나라 음식이 가장 전파가 덜된것 같아요. 세계 어디 가도 차이니스 레스토랑 있는 것 같고, 스시집, 막 딤섬, 스시 다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비빔밥 이래봤자, 뭐, 솔직히 얼마나 뭐, 스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잖아, 막. 초밥, 스시, 우동,
그치, 한국은 불고기 뭐 이런 거 좋네.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는 초밥이 없었을까? 왜 일본에서 건너왔지? 우리나라도 그냥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회 떠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초밥 아니었나? 어? 김치? 그거 재지 않나? 난 중국 음식은 솔직히 나 초등학교 때 요리왕 미령 보면서 졸라 먹고 싶었어요. 거기 보면 막 중국 음식 보면 막 띵띵띵 하고 기름 막 청청 뜯어 막 으이 맛은 막 뭐 회 한 점 먹었는데 막 고래가 뛰당기고 막 그러고. 그거 보고 따라한다고 막 나 후라이팬에 식용유 막 한 다음에 거기 콜라 넣고 막 와 나 엄마한테 이게 막 먼치님 한 개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날로 먹는 게 원래 유명해요. 아 그런가? 날 음식이 맞나? 육회도 일본 건가? 근데 일본은 진짜 깨끗하긴 하더라고. 나 일본 딱 한 번 가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한다고 하지만 본받을 거 본받아야 돼. 그쵸?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쓰나미 왔을 때도 막 보급품 받을 때 줄 서서 받고 이런 거 있잖아. 시민의식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극우파들 그거 우리나라 완전 싫어하는 거. 우익 그래 우익 난처죠. 살벌하더라. 막 왜냐면 저 딱 일본 처음 딱 한 번 갔는데 그때 그걸 봤거든요. 사리카 더블에 저생기고 오자마자 막 하고 있더라고. 시청 앞에서 갖고 졸로 무서웠어. 중국인인 척했어요. 그래서 하오! 막 이러고 돌아다녔잖아. 와, 길거리에서 그 아저씨들이 있어. 왜 이렇게 싫어할까? 막 시위해요. 한국인들 물러가라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들. 일본인들은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나이 때의 사람들 있잖아. 일본이 교과서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배워온 것처럼 걔네도 다케시마 응? 한국이 일본 땅을 뺏어갔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한 번 내가 일본애랑 얘기했는데 야 그래도 독도는 한국 땅 맞지? 걔가 아니야 독도는 일본 땅이 맞아 이러는 거야. 뭐? 뭔 소리야 그게? 일본에서 잠깐 뺏긴 거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걔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야. 걔 잘못은 아니지. 그 역사가 왜곡되고 그거를 교과서로 배워버리니까 그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교육이 참 무섭구나. 근데 걔 잘못은 아니잖아.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역사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이, 좀 뻥튀기가 심하네.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책 보면 너무 가끔 보면 에이 좀 뻥튀기가 심하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니까 약간 미화시킨 게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느꼈어. 막 뭐 중국의 뭐 몇십만 몇백만 대군을 막 뭐 이렇게 근데 에이 이건 약간 뻥튀기인데 약간 느낌에 아, 인정할 거 인정인데 약간 과대 포장. 그리고 치욕적인 과거는 최대한 감췄어. 막 도망가거나 막 왕이 우리나라 두고 도망가고 이런 건 잘 안 나와. 막 자랑스러운 것만 많이 나오잖아. 그 막 중 그거 저기 막 중국 땅을 뭐 호령하고 막 갖고 내가 딱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해. 그것도 침략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가지고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 막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강점하고 이걸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옛날에 막 중국 청나라나 막 명나라 이럴 때 우리나라 막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멀었을까? 예를 들어서 야 고려를 치자. 예? 고려를 치자고. 예? 출발. 그러면 이제 애들 모을 거 아니야. 고려를 치러 가자. 막 벽보 붙이고 모아 군인들 모아가지고 자 이제 출발. 이제 북경에서 출발해. 이제 두 달 지났어. 반 못 왔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정체성 혼란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었지? 그치 우리가 저기 그 뭐 치료가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평화 왠지 너무 머니까. 그치? 지금 두 달인데 반 왔어. 이제 가도 두 달이고 가서 싸워. 싸움이 길어져. 걔네들이 싸움을 막 잘해. 1년만 싸워도 죽을지 살지도 몰랐는데 살았어서 돌아오면 또 그러면 너랑 가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와도 뭐 그런 느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영화 같은 데 보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전하 뭐 외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하루아침에 온 것 같지만 걔네 출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오면은 오잔두니 10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팬클럽가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야 저것도 일이겠다. 중국은 명절이 막 한 달씩 하면 그런잖아요. 오찬두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맛있다. 한 개 감사합니다. 채팅창 풀어드릴까요? 아, 좋다. 채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 매너 채팅하면은 안 얼려요. 한 개 감사합니다. 맞다. 화면이 왜 이러지?
그릇이 텔레톱이라고요? 왜? 아, 뚜비? 아, 역시 먹을 게 들어가야 사람이 사는구나. 달달하고 맛있다. 칠까봐 조심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만두는 만두대로 고소하다. 아우, 집어치자. 다 드시고 방종하는 건가요? 방종? 방종은 안 하고. 옛날에 그런 거 참 재밌었는데, 킥뷰 주고 이런 거. BJ를 웃겨라 이거 해서 웃기면 한 달 킥뷰 주고 이런 거. 맛있나. 고소하고 참 맛있네요. 얘는 왜 검색어에 올라왔지? 철권 세븐? 뭔가 했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남규리가 받아들일 준비는 되었는가?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그것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 천지를 부수는 강한 별기와 한가은이다. 철권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두려움없는 질주로 승부를 가르는 전성의 폭패이스. 이 누나 여기서 뭐하냐? 남규리가 철권 겁니 잘한다며. 금방 삼성으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철권 보수는 네. 가장 최고봉은 네. 가수 페이시 나오고 있는데 전부 리드가 없고 전적이라던가 이런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랄까요?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이는 샤멘트라는. 오야 일단 좀 만만차. 오 지금 막 때려주고 자 계속 밀어붙이는 남규리. 아 기회를 놓쳤습니다. 레이저트 들어가나요? 자 막았어요. 딜레이 캐치 마무리. 선수들도 사실 콤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어 근데 무릎의 체력을 봐오. 자 콤보 원투 아. 남규리 철권했어? 참 웃기다. 되게 안 어울린다. 옛날에 저 PC방 안 나왔을 때는 철권이랑 킹오파가 짱이었는데. PC방 나오면서 오락실이 다 죽었지. 근데 나는 오락실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인간미 넘치고 깡패들도 많았고. 그리고 오락실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락실 뒷문 화장실 쪽에서 담배 피고 있는 깻잎 머리의 고등학교 누나들. 아, 추억이 있지.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딱 눈 마주치면서 그 누나들은 꼭 치마를 이렇게 딱 잡고 담배를 피고 있었지. 운 좋으면 좀 볼 수도 있었고. 깻잎머리하고. 오락실 하면 삥이지, 삥. 삥이랑 철권 이렇게 하다가 딱 지면은 샷건 한 다음에 야 제대로 해라. AD 고르지 마라. AD 고르지 마. 나 이기면 뻥. 야 폴 고르지 마라. 폴 하지 마. 나 이기면 뻥. 너 남산중학교지. 아 오락실의 그 맛. 오락실은 늘 근데 오래방이라고 그 저 때는 이제 200원이었는데 노래 한 곡당 옆에 깡패 형 딱 들어오면 노래 딱 꺼불지. 그 형이 때리니까 문을 꽝. 그럼 난 나와가지고 1942 비싸졌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다들 해봤죠. 오락실에서 이거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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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는 그거 마이크로 노래 노래방 들어갔고 마이크 그다음에 그거 뭐야 라이터인가 뭐였지 그 가스레인지 그거 튀기는 거 그걸로 타닥 타닥 튀기면 올라가는데 그거 아니면 책받침 있어. 책받침을 바나나 모양으로 딱 잘라. 딱 자른 후에 이렇게 휘잖아. 부메랑처럼 이렇게 핀 다음에 싹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뚜구뚜구뚜구 올라가고 그 주인 아저씨도 지키면 안 되니까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돼지 같은 애들이 서주고 거기 밑에서 조그만 애가 한 다음에 막 2천원 3천원 올리면 티나니까 1,000원 옆방 가서 1,000원 아. 아직 되게 걸릴까봐 마음 졸이면서 했었지. 킹오브파이터. 와. 그때는 철권만 잘하고 킹오브파이터만 잘해도 세 개를 가지는 것 같았는데 홍석천의 구건님 두 개 감사합니다. 저는 철권 되게 오래 했거든요. 철권 태그 토너먼트. 그때 초풍진 연마한다고 혼자. 킹 잡기 뚝뚝 탁 뚝뚝 탁 뚝뚝 탁 뚝뚝 탁 뚝뚝뚝뚝뚝뚝뚝 뚝뚝 탁 뚝뚝 탁. 그거 죠. 어. 덕킹. 아.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는 잘하는 애들이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애판이 오셨네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한때 PC방 막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오락실에 스타크래프트가 생겼어요. 오락실에서 PC방 잡겠다고. 100원에 5분 막 그런 거 있잖아. 잘못 말했다. 위닝. 위닝이 나왔어요. 오기님 오셨대요? 아 오기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밥 먹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스티커는 버리지 말고. 아 돈돈하니 잘 먹었다. 마 그릇 치워라. 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 우리 에파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